네, 국내 빅3 조선사 중 유일하게 이제 삼성중공업이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이제 정진택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미래가 전망되는지 좀 들어볼게요. 성종 기자. 네. 네, 조선업계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네. 적자가 조금 발생했었고, 그리고 또 일감 절벽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의 아픔도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차츰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선 빅3 가운데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은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 6년 연속 지금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과연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왜 그러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적자를 계속 탈피하지 못하고 이어왔을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해양 플랜트 비중이 좀 컸던 것이 역시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경쟁사에 비해서 해양 부문 비중이 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런 해양 플랜트 부문이 주력 분야이기도 하고 경쟁력을 그만큼 갖추고 있었다는 네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다만 이제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저유가 시대를 만나면서 발주했던 회사가 그냥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걸 떠안게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몇 차례 발생하게 되고 또 계속 중간중간에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하고 설계를 바꿔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의 부담을 또 떠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비용 부담이 커졌던 적자가 생기게 됐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자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 전문가가 대표이사에 내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18년부터는 남준우 사장이 이제 3년간 대표이사를 맡았었는데 남준우 사장은 이제 생산 전문가였거든요. 네. 조선 생산과 관련한 전문가였고 올해 대표에 오를 정진택 사장은 리스크 관리 경험이 있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이제 회사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리스크 관리 팀장을 역임하면서 회사의 경영 구조 개선을 이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 사장은 이제 취임 일성으로 원가 개선을 가장 네. 최우선 과제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조선소로 변신함으로써 시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 네. 그런 경쟁력을 갖추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주주총회를 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진택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이 되게 되면 대표이사에 오르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조선사들 사실 계속 수주 소식 들려왔었잖아요. 우리 그 삼성중공업도 지금 그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욱 기자, 그렇죠? 네, 네. 지난 9일에 이제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네. 총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LNG 컨테이너석 5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하면 이제 올 들어서만 총 19척, 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낸 건데요. 네. 이게 1분기가 채 끝나기 전인데 벌써 올해 수주 목표인 78억 달러의 31%를 네.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수주한 19척 중에 14척은 LNG 연료 추진 선박인데요. 이게 천연가스를 추진기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데 네. 일반 선박보다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주의 규모가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이제 발주됐던 LNG 연료 추진선의 31%에 해당하는 36척의 수주를 완료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네, 합니다. 네. 그만큼 저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그간 이제 관련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했던 것부터 기술 개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네. 그런 노력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흑자 전환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일단 아직 1분기이기 때문에 뭐 연간 전망이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흑자 전환이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네.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자면 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예상되는 적자 폭은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작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조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전을 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내 삼성중공업의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증권사가 12곳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8곳이 적자 지속을 전망을 했고요. 4곳은 흑자 전환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12곳 중에 4곳,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NH투자증권이 가장 보수적인 2,400억 원 적자를 전망하고 있고 반면에 삼성증권은 520억 원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은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와 그리고 또 올해 조선업황 개선을 주목하고 네. 있는데 일단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수주 잔고 1위 업체라는 점, 이런 점들 주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해운 수요가 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점, 이런 점도 삼성중공업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반면 적자 지속 전망의 기저에는 역시 해양플랜트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네. 해양플랜트가 그동안 어려웠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물론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다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해양플랜트에 대한 비중이 큰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향후 관건은 네. 국제 유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 70달러를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미애님, 김경숙님 칭찬 감사드리고요. 네, 세 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